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은 제목은 예루살렘 성에서 올려드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기쁨. 기쁨.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한 부류는 리더들이었죠. 그리고 또한 부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들어간 10분의 1의 사람. 그리고 또한 부류는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오늘은 12장인데 11장 말씀에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지도자였죠. 자신이 리더임을 고백하고 지도자임을 고백한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들어간 원하지 않게 선택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순종하면서 들어갔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놀랍게도 변방이 중앙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세 번째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건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된 마음까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의 이름은 조상의 이름과 더불어서 자녀의 이름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놀란 은총을 받게 되죠.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 그 의료진들이 들어간 것을 보면은 정말 참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때에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단이 바로 느헤미야 11장과 12장에까지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제사장부터 문지기부터 백성들까지 다 일일이 기록한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돼야 되니까, 재건돼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불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보다도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시골 교회 처음 목회했을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지를 잘 못했는데 그 시골에 가니까 그 대학 입시철이나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그 조금만 성적이 좋거나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시골 입구나 정류장에 이 프랭카드가 큰게 붙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대학 입학. 그뭐 어느 대학 입학했는데 심지어는 가로 열고 누구누구 집 셋째, 누구누구 집 둘째.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야,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게 워낙 그 시골 마을에서는 경상고예요. 뭐 그러니 뭐 공무원에 붙어도 프랭카드에 그 붙어 있고 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도 붙어 있고 또 재미있는 건그 가로 열고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조상의 기쁨이다
가문의 기쁨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그 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니 이 일꾼들의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단이 주는 이렇게 11장과 12장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종결되고 있는데 그 이 명단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굳이 왜 느헤미야는 이 명단들의 이름을 두 장에 거쳐서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앙은 믿고 뭐지요? 계승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고 계승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영적 계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성경이 눈에 금방금방 들어오고 이 계보나 이런 족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 문화가 있어가지고 뭐 최근까지도 뭐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고 나는 뼈도 있는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죠?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날고 뛰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나라가 내가 믿는 것이고 동시에 계승되는 거다.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 같이 묵상했고 여러분도 이제 오늘 묵상하셨겠지만 그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36장 오늘 말씀 묵상이 1절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에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죠. 그 에돔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불다라는 말인데 그 불다라는 건 어디서 연유됐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장자권을 그 형에게서부터 뺏겠다고 하는 그 어린 마음에 준비했던 그 음식이 붉은 거였단 말이에요. 팥죽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달라. 내가 너무 지쳐서 배고프다. 내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영적 계보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걸 먹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먹은 것을 그 별명을 삼아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더라.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에돔이 되었다는 건 뭐죠? 이것은 표면적으로 에서는 아무리 맏아들이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 유력한 사람이고 재산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 계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일생이 맞춰지면서 에돔에 대한 그 계보가 나오는데 참으로 그 계보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유력하고 에돔은 에서는 큰 부자였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믿음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유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헤리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세상에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래서 from here to there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 그 여기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중보가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가 그렇게 어렵게 믿었고 그 지켰던 믿음이 어떻게 자녀까지 흘러내려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귀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후손들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즘같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실에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공지를 받으셨겠지만은 이번 주일 예배도 저희가 모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공지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적으로도 우리가 재난 앞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또 우리 교우들도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주일 예배도 다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1부로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학생부까지 모든 예배의 풀 영상을 준비해서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어려운 때에 자녀들도 함께 부모가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영상이 짧게 1분 정도가 나갔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마음을 준비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이것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믿음이 잘 전수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동안 너무 성정 중심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의 예배, 일상의 경건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도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한동안의 시간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이 전승되는 그런 기회로 꼭 삼는 그 일상의 경건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적보를 만든 이유가 뭐냐? 신앙은 도전받고 응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신앙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다 평화로운 시대,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하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올라왔지만 교회가 부패되면서 거기서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곳에서 그 도전적인 삶의 풍요, 그 땅의 풍요를 이겨나가면서 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중세기를 다크 에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또 응전하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왔고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갱신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저 할 수 없지 고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 도전 속에서 응전했던 사람. 믿음은 그냥 그런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도전 속에서 응전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책 한 권을 읽게 됐는데 에드워드 기븐 박사라고 옥스퍼드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 당시 지구의 3분의 1의 제국을 만들었던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사실 와서 모든 제국의 결정판이고 그 로마 제국의 모습이 오늘날도 강대국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를 다루면서 그때의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시대였던 거예요. 도전 속에서 잘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다시 또 이겨나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도전과 응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족보가 주는 의미는 뭐냐? 신앙은 내일의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이름은 끝난 이름이 아니에요. 여긴 보니까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자녀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의 최선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비전을 갖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봤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때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텅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 용기를 가진 자원하는 사람이 들어감으로 그 예루살렘이 활성화되고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듯이 이런 이름을 통해서 믿음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늘 우리 지도자들 리더십들이랑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이 의미가 뭘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조금만 애쓰고 마음을 아파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헌신들을 다시 모은다면은 10년 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여기 마음을 쓰고 우리 자녀들 더 격려해주고 더 투자해주고 더 믿음으로 일깨워주면은 그들이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 오늘 족보에는 바로 내일의 비전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 여기서의 여러분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 리더십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들, 그 믿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Consider,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imitate,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거든. 정말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토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권사님들의 손 때문에 그 김치 해주고 고추장으로 팔아가지고 그 등록금 대주고 교회 가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그 사랑 때문에 신학교를 갈 수 있었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같이 내일의 비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 여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동안의 지도자들, 믿음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족보에 나온 세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명단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주님의 일에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 일이 나와 있죠. 맡은 바 일이 있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레위지파, 어떤 사람은 문지기,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레위인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지 않고, 여기 나온 족보에는 그런 뉘앙스나 말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죠?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냐면은 때로 우리는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차별하죠. 그래요. 이 세상은 차별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에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별과 차별을 잘 구분하면은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참 내가 맡은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구별과 이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노예를 했던 사람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받는 사람. 이 DNA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는 무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 유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민 가서 살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이 마음이 상처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영어도 안 되고 하니까 늘 차별받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그거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별과 차별을 잘 구분해서 나는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여기 시험 들지 않는데 이게 안 되면은 늘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같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사실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이게 참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제 이런 저의 삶에 이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됐어요. 그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하고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제 마음에는 안수를 받았고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미국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주말에는 교회를 가면은 목사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를 찾아오겠지, 찾아주겠지.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들겨 봤지만은 웬걸이요. 이미 교회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것도 아무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됐어요.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고 보니까 뭐 교회 가서도 없고 이름을 걸어놨지만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보니까 제 후배들은 다 교회 가서 뭐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 생각에 목사님들이 저를 차별하는 것 같고 신학교에도 가니까요 처음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옮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에 아, 이 나라에서 내가 차별받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게 뭐지? 사람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인정 욕구가 이렇게 강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의 사역,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의 사역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내가 비록 목사로 섬기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처음에는 그 미국에 가자마자 그 짐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사각박스를 놓고 아내하고 아이 어린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그때의 그 마음은 너무도 홀가분했어요. 이게 예배구나. 그래, 나는 이제 계급장 떼어야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역을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사로, 이제 배우는 목사로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제 몸의 습관은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역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이것은 저에게는 아주 큰 갈등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 그 흑인 감독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 흑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미국 UMC의 감독이니까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나름. 그리고 얼마나 목회적인 연륜도 있고. 그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제가 이제 이분에게 커피를 이제 대접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림을 넣겠냐, 뭐 슈가를 넣겠냐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냥 저를 보면서 이렇게 딱 던진 말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백인이었으면 별로 제가 놀라지 않았을 텐데 흑인 감독님이 Black is beautiful. 본인이 흑인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던진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흑인으로서 그때 그분이 나이가 꽤 많은 분이었는데 그 시절에 와서 보니까 이분도 이미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그 차별을 뛰어넘고 목사가 되고 700개, 800개 교회를 그 섬기는 수장인 비숍, 감독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의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Black is beautiful.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Be yourself. Be yourself. 이게 뭐냐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Be yourself. 여러분 당신 자신이 되세요. 누군가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누군가 때문에 인정 못 받고 이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말고 Be yourself. 하나님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사세요. 이게 참 그 당시 제 마음에 왔던 거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 에이시안 애들은요 그 미국인처럼 되려고 머리를 염색해요. 검은 머리가 싫은 거예요. 노란 머리로 빨간 머리로 염색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참 미안하고 아픈 거예요. 흑인 애들은요 얼굴에 색소를 하얗게 하려고 이걸 문질러요. 화장품을 발라요. 백인처럼 되려고. 그러나 백인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백인이 기준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귀하면은 그거 하는 일이 귀한 거고, 내 스스로가 나를 차별하면은 내가 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에게 당신은 차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내 안에 너무 가득하다면 그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오늘 레위인 중에 오늘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어떤 레위인은요 성전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전은 아니잖아요. 이 바깥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이 아니에요. 성전도 보통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한데 이거는 뭐냐면 그 뜰 바깥에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십일조를 거두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장은 가서 그 동네마다 십일조를 거두는 일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지가 먼저 될 때 그가 하는 일에도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차별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다 구별되어 만드셔서 나에게 사역을 주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묵상할 것은 그 다양한 이름 11장과 11장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뭐냐, 그렇게 예루살렘 인구 배치가 맞춰진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도시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고 하는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봉헌 예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이 살았다, 이 예배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감사와 헌신의 축제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예배였는지 12장 전체에만 노래한다, 찬양한다가 8번이 나오고 감사한다는 표현이 6번이 나오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오고 악기가 각종 악기가 3번이나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 찬송이 넘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현실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43절인데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대목이죠. 다시로 말씀을 보면은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봉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그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상이 뭐죠? 기쁨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인구들만 들어갔을 뿐이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고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여건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일상의 기쁨이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하나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구나, 큰 것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 때문에 기뻐하는 것,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데 너무 인색해 있어요. 물론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 표정이야 뭐 말도 못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늘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표정이 없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굴이 너무 굳어있고 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어있어야 하면 뭐 좋은 일이 있나요? 감사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대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면요 작은 것에도 잘 웃고 감사한 분이 행복한 삶을 사세요.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전쟁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일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 아빠에게 그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아기가 참 이쁘네요. 아, 참 좋으시겠어요. 보통 이러면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우 땡큐 땡큐 그리고 아우 땡큐 so much 너무 고마워요. I'm so glad too 나도 너무 좋아요 이 아이 때문에 막 이렇게 할 텐데 만약 이 아빠가 아주 전형적인 한국분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으세요 했더니 이쁘긴요 학교 들어가 봐야지 알지. 억만약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가 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마나 기쁘세요 했더니 뭘 잘하기는요 중학교 들어가 봐야지 알죠. 사춘기 통과해 봐야지 알죠. 사춘기 때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예쁘겠고 아우 좋겠어요 애가 이렇게 잘 크네 했더니 뭐라래요? 고등학교 가봐야지 알지요. 아유 고등학교 갔더니 애가 고등학교 때도 잘하는 거 건강이 크고 키도 크고 어우 애가 참 예쁘게 컸어 했더니 뭐라래요? 대학 가봐야지 알지요.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알겠죠? 네? 결국 대학교 때는 또 못하는 거예요. 뭐라래요? 직장 들어가 봐야지 알지요. 취직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또 뭐라래요?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은 뭐라래요? 애를 낳아봐야지 알지요. 애 낳으면 또 손주가 커봐야지 알지요. 우린 끊임없이 그 다음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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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순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기뻐하고 아, 참 좋다. 그러니까 어느 집은 좁은 방에서 방 하나 있는데도 늘 깔깔대고 웃고 재잘거리고 좋아하는데 그 방이 아무리 많고 집이 커도 그 안에 침묵이 흐르고 늘 미래에 대한 근심 오지도 아직도 오지도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은 오늘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환경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때 기쁨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게 되니까 모인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는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다. 솔로몬 때는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게 SN 시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인터넷이 없었으면 뭐 정말 카타콤처럼 그냥 다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 텐데 그때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주중에 아무 연락도 없고 수요일도 모일 수가 없고 금요일도 모일 수가 없고 교회는 다 문 닫았고 이게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한 달 후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과연 온전할까? 그런 사실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도 이렇게 인터넷 이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방송부, 관리부, 예배부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회실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웹사이트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44절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 사람들은 헌남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십일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첫 번째는 아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으로, 오늘 이 후반절에 뭐냐 하면 제사장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게 뭐 특정 몇 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개역성경에는 그들로 인해 즐거워서. 그래서 이분들이 소산물을 거두고, 그래서 그 관리인을 세우고,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고 해서 다시 예배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성에 기틀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축은 항상 두 가지,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결국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헌신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세우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건 뭐예요?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오늘 이 같은 예루살렘 성의 봉헌식, 봉헌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죠? 영적 계보. 나도 영적 계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아, 내 인생에서 구별과 차별을 잘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정욕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생기는 것, be yourself, 누구 때문에 누구가 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우리 보나드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말씀 뭐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사람의 이목, 사람의 어떤 편견, 여기에 상처받고 이걸로 인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고, 이 마음을 받은 사람도 아,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질식하게 하고,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느 단체에서는 뭐 만 명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해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이 판을 치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여러분 사는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식당 가기조차도 어렵고, 마스크 쓰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당연히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시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묵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주신 하나님, 또 교우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해보기로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새벽 예배가 영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띄워집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분은 꼭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주중 그 오후 시간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새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주일날 1부로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8시, 10시, 12시, 2시 반 여러분들이 늘 드렸던 그 예배 시간 늘 기억하시고, 예배 5분 전에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자녀들과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침대나 소파에서 이렇게 기댄 채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의자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컴퓨터로 화면이 좀 큰 걸로 그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 동선을 따라 일어나고 앉고 중보하고 회중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봉헌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 듣고 축도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조국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똑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주세요.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한 손과 피가
아멘 아멘.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울려드리는 기쁨과 찬송, 그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전승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 올려지는 것이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듯이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